선의 최신판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선이 있거나 흔하디 흔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없다면 오늘은 꼭 가세요. 무엇보다도 빚이다 생각하고 그냥 빚질만 하는 것도요. 이것만으로도 겉단을 다립니다. 윤기가 그냥 윤기가 차라라라 차라라 편하게 하고 지금 끝에 가서 이렇게 딱 잼잼잼. 가장 중요한 건 210도지만 이 빗은 빗살은 뜨겁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싹 해서 정리.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이 여기 어깨를 스치는 요 기장이요. 거지존. 거지존이라고 뻗치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근데 이 끝부분은 이렇게 해서 열로서 정리를 싹 할 수 있는 이렇게 쉬운 거. 선이 없잖아요. 그쵸? 선이 없는 거 갖고 계시나요? 그래도 솔직히 그래도 비교하라고 하고 싶지만 선이 없는 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 하시고 앞머리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세로로 이렇게 세워서 돌리세요. 이렇게 돌리시면 저는 뭐가 좋았냐면 이 빗은 안 뜨거워요. 네. 노란색 열판이 210도예요. 그리고 잼잼잼 잡아가면서 있다가 어느 정도 풀면서 옆으로 사라라. 예쁘죠? 앞머리만 외부만 싹 주더라도 여러분 요거만 딱 되더라도 사람이 되게 정돈돼 보이고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거예요. 아예 머리를 안 했을 때 오늘 막 출근했을 때 상태 보시면 아이고 화장은 똑같이 해 있지만 보세요. 머리 하나로 사람이 머리 이렇게 느낌이 달라요. 요즘 머리를 묶어요. 더우니까 좀 묶어. 그런데 묶을 때 요거 한 단 이렇게 딱 내는 거예요. 요러고 여기를 조금 빼. 여기 지금 저만의 요령이에요. 우와, 여기 조금, 되게 관리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딱 요렇게만 되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뻐요. 결혼식 가고 아니면 회사, 직장 출퇴근 하실 때 직장 생활 하시는 우리 워킹맘들 머리에 정말 신경 많이 쓰이지 않으세요? 근데 그 바쁜 아침에 뭐 할 수 없으면 요렇게 딱 하고 앞머리만 아니면 얘 소리도 안 나거든요. 회사에 갖다 두시고 몰래 몰래 어디 콘셉트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 맞아. 서랍에서 꺼내서 그냥 하면 돼요. 앞머리만 퇴근할 때 여기 기름지잖아요. 네. 앞머리만 싹 한 다음에 퇴근해도 다시 새머리 완성. 진짜 너무너무 신통방통 너무 괜찮은 아이예요. 이거 한번 이 가격에 써보기 시작하면 네네. 빠져줄 수밖에 없고 오늘 제대입니다. 모두 다 국내 생산이고 모두 다 210도까지 올라가는 전문가 사양을 네. 자랑하면서 네. 자 보여드릴게요. 사실 긴 단발도 괜찮습니다만 요게 정수리죠 우리는. 요게 보세요. 지금 촘촘하게 빗살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로 해도 이게 보세요. 머리카락 한 올이 안 빠져요. 그래서 모발이 여기가 이제 숱이 적어지시는 듬성듬성 나신 우리 어머니들 쓰시기에 너무 맞아. 좋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도 이제 뒤에 휑하잖아요. 아니 애 출산하고 나서 여기가 왜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4kg씩 아들 두 명을 뽑았더니 머리가요 요 안쪽을 이렇게 와, 빵빵하게 자 그러면은 거기만 되느냐 안쪽도 속뚱도 채워주고 뚜껑 하나 덮어줘야죠 우리가. 아니 근데 솔직히 자. 지금 원희경 씨 물레동에서 하는 살림하는 주부입니다. 네. 여기 원장님 미용실 뭐 자격 찍는 사람 아무도 아무도 없어요. 그게 아무도 없어요. 응. 아니 왜냐면은 내가 이걸 사놓고 고객님 저 원장님처럼 될까? 뭘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맞아. 60대 우리 왕언니들도 하실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빵빵 고데기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80대 분들도 사더라. 그러니까 쉽지 않고 어려웠으면은 이렇게 팔릴 수가 없어요. 고객님. 800억을 넘게. 아니 근데 너무 세웠다. 지금 보시면 컬이 지금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어머 키 큰 거 봐. 키 큰 거 봐. 자 요거를 손으로. 빵빵 진짜 미스코리아 같아. 미스코리아 노래. 아니 그래서 와, 지금 와. 우리 아까 김지혜 씨는 생머리 차리르르 뽕은 빵빵하게 그러니까 정말 볼륨도 되고 생머리 연출도 되고 옆으로 하시면 옆으로도 되고 그다음에 저가 요즘에 이렇게 이마에 나이 드니까 이제 주름이 모나, 생겨서 그래. 앞머리 이제 제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앞으로 내리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훨씬 어려 보인다고 이렇게 이렇게 훨씬 어려 보인대요. 아니 이거 드라이랑 빗으로 할 생각해봐 이거 못해. 못해요. 자 앞머리 저 이제 40대인데 40대 분들한테 앞머리 앞으로 내리기 추천합니다. 어려 보여요.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예뻐 보이고 이거 아니라 무조건 우리는 어려 보이는 거 어려 보이는 거 아시죠? 귀엽고 어머 저 뒤통수 산 거 보세요 여러분. 이 주말인데 우리 종교활동 갈 때 초라한 것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권사님 하면서 가면 좋잖아요. 네.